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내가 무대에 나서고 말 그대로 얼굴 네. 없는 가수가 아니라 네. 얼굴 있는 가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몇 년도입니까? 그게 이제 아 조용해요. 근데 얼굴 없는 가수를 생각해보니까 있는 가수밖에는 지금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2003년도에 그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들이 음악 프로그램이 하나 생긴 게 이제 그 우리 윤두은의 러브레터. 러브레터. 아~ 아~ 그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대중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출연을 해서 소력을 하자. 아 진짜 이분이 드디어 이제 TV에 나오시는군요. 근데 노래는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보고 싶다의 김범수 씨입니다. 저도 그 댓글 중에 제일 감동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 댓글 보면서 막 그때는 사실 뭐 댓글이라는 게 지금처럼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홈페이지 맞아요.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예, 그 게시판에 이제 올라오는 건데 와 그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비주얼을 가지고 기죽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또 이제 한이 되셨겠어요. 사랑이 나 이 뒤로 좀 예전 곡을 뛰어넘는 히트곡이 나오지 않아서 네. 속으로 좀 불안했던 적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시점이 있죠. 군대 이제 전후. 그때 당시 이제 한 2년 정도 네. 고생을 하고 이제 나올 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이제 일단 공백도 좀 길었고 야 이게 보고 싶다 같은 명곡이 다시는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좀 고민들이 좀 많던 시절이었죠.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살짝 뭔가 김범수 씨 요즘 뭐 하지? 아쉽다. 아 요즘 왜 활동 안 하지? 이럴 때쯤 범수 씨가 2011년이죠. 가창력 하나로 온 세상에 알려지는 때가 옵니다. 나는 가수다로 범수 씨가 본격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형식은 네.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적에 되겠어라는 말이 정말 많았었어요. 이 김영희 PD님 뭐 이제 늘상 가끔 저희 뭐 얘기하면 안 나올 예. 수가 없는 또 이름이긴 한데 뭐 저한테는 방송계 저희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아니 저를 정말 이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예, 저를 그냥 낳으셨죠. 야 예. 그리고 뭐 김영희 국장님께는 지금까지도 항상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억나는 게 그 이소라 씨의 제발 아 네 김영희가 이거 진짜 부를 때 아 진짜 소름 끼쳤어요. 진짜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예. 그러니까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다시 이렇게 심장이 뛰듯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지를 그냥 피부로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너무 행복했죠. 가수로서 예. 저한테는 굉장히 큰 뭐랄까 막 회복이 또 되는 계기도 됐었고 데뷔 때부터 김범수라는 이름은 곧 가창력을 뜻했습니다. 그렇죠. 김범수 씨에게도 노래가 힘들었던 시기나 어떤 순간이 좀 있었습니까? 네, 저도 이제 딱 5년 전인데 20주년 기념 공연을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 치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첫 공연 서울에서 딱 하는 첫 공연에 네. 제가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일날 공연 리허설 하면서 목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지금까지도 사실 좀 미스터리긴 한데 아니, 전날까지 괜찮았는데요? 괜찮았는데 바로 병원을 갔죠. 네. 이제 공연은 뭐 한 3시간 남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갔는데
지금 목 상태가 하루 만에 완전히 안 좋아졌어요. 아... 급성 후두염이라는 이제 판정을 내리셨는데 사실 그것도 그냥 갑자기 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연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막 손에 땀이 나는데 이미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가 가득 이제 이미 다 오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 정말 그 뭐 단두대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뭐 첫 곡을 그냥 불렀어요. 첫 곡을 그냥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첫 곡을 부르고 신 목소리로 이제 관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이제 공연을 그날 취소를 당일 취소를 했죠. 네. 몰랐네. 그리고 이제 그냥 집에 와서 이제 사과문을 이제 좀 쓰고 이제 그거를 좀 회사 측에다가 이제 전달을 하고 이제 자려고 딱 하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확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트라우마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꽤 무섭더라고요. 목소리를 잃었다는 거는 저한테는 마치 그냥 이게 뭐 제 생명 반쪽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내가 평생 노래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쉬기로 이제 그때 결심을 했었죠. 김나박이 노래의 신 이런 수식어에 내가 짓눌리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살려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뭐 그런 뭐 김나박이 감사하기도 하고 뭐 음악의 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난 사람이야. 나는 내가 그냥 그래요. 음악 좋아하던 맞아. 고등학교 시절에 청년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뭔가 우리가 또 감사한 그런 이제 저희들을 칭찬해 주시는 이야기들, 수식어들 감사하지만 그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아니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유 누님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도 거기에 매몰돼서 막 그렇게 살면은 아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무 힘들 거예요. 뭐 아까도 얘기했고 뭐 이제 머리 얘기했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거길로도 되고. 예예예. 예, 뭐 진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뿐인데 받을 수 있는 사랑의 한계치를 넘어선 그런 사랑을 저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오래된 제 음악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살고 싶어요. 여행을 떠나봐야지.